2016년 3월 25일 제이홉의 로그. 케이콘. 오늘은 케이콘이 있었던 날이다. 이번에 케이콘은 정말 특별한 곳 아부다비에서 케이콘을 했다. 야, 케이콘 덕분에 이렇게 뭔가 이곳 아부다비까지 와서 이 아부다비 팬분들께 우리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가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곡들을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진짜 되게 많은 걸 느낀다. 아, 진짜 이렇게 먼 나라에서도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매일 느끼는 것 같다. 그럴 때마다 진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 아, 이 좋은 곳 아부다비까지 와서 이렇게 로그를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영광인 것 같다. 앞으로 좀 이렇게 먼 해외에 나오면 로그를 찍는 그런 뭔가 계획도 잡아봐야겠다. 이게 해외에서 로그를 찍을 때마다 정말 좀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다.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사랑해주는 그런 뭔가 생각도 가지게 되고 시간이 되는 것 같다.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뻤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여러 해외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. 이제 곧 한국을 가는데 한국에 가서도 더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컴백을 해서 또 우리 팬 여러분들, 한국에 계시는 우리 많은 아미 여러분들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. 그래, 3월 25일 제이홉의 로그 끝. 아부다비.